Nuts Game TV.브랜드 기가바이트 독자적 오디오 기술로 뿜어져 나오는 굉장한 온보드 게이밍 사운드 울트라 드러블 5 플러스 기술로 더욱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D조 1일차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드디어 NLB가 네. 공개 방청을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또 뭐죠? 아, 이 상품은 여러분 오늘 최초 공개하는데 네. 바로 NLB가 진행되는 동안에 16강, 네네. 그리고 12강, 8강 때마다 여러분께 드릴 상품입니다. 드린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마 여기 올라온 상품들 그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기가바이트 인텔 팀에서 제공하는 저희가 컴퓨터를 네. 저희가 16강, 12강, 8강 진행될 때마다 이벤트를 진행해서 당첨되신 분들에게 각각 증정해드릴 그런 컴퓨터예요. 저희는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저희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기 이건 이벤트로 진행되는 거 보시는 분들 모두에게 네. 근데 저기 여러분들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중에서 네. 가장 큰 컴퓨터의 가격이 약 250만 원 정도 하는 거의 슈퍼컴퓨터급. 제가 집에 있는 약간 하이엔드 컴퓨터가 120만 원이거든요. 네, 두 배네요. 네, 그 정도 되는. 아, 그럼 저거는 이제 추후에 공개될 이벤트를 통해서 드리는 거고. 그 현장 오신 분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드리는 거 없나요?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저희 기가바이트에서 준비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오늘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매번 매회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하나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 NLB 열기를 함께 느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도 이따 추첨 통해서 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가 이 공개 방청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네. 소개를 안 했어요. 저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그렇죠. 분들 또 있죠. 또 말씀 드려야겠죠. 네, 그러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의중이고요.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오늘 NLB 진행과 함께 해설을 도와주실 그리고 하광석 해설, 강승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공개 방청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네. 그리고 확실히 관중분들 앞에서 호흡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약간 그렇죠.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열심히 원래, 더. 네. 네, 원래 중계 때 편하게 하잖아요. 편하게 네. 앉고 막 그러는데 신경 좀 써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는 조금 더 외모에도 좀 신경을 쓰고 몸 매무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야겠죠. 네, 그렇죠. 말씀드렸듯 수염이 자라나는 마법도 여러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승현 해설이 이 말끔한 모습을 기억해 네. 주시고 이따 한 2시간 후에 네. 한번 엔딩할 때쯤에는 여러분 다른 모습을 또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쉬는 시간에 복도가 지나가시면은 어떤 전기면도기 돌아간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자, 그럼 오늘 16강 지난주에 C조에서 C조의 시리어스 알테어 팀이 진출전에 올라가는 성공을 했고요. 네. 오늘 D조 경기 어떤 팀들이 맞붙게 되는지 오늘 경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6강 D조입니다. 팀 포지티브 그리고 머스터디 하드 팀이 오늘 경기를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로 티포스 팀과 아미고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미고 같은 경우는 쿠쿠다스라는 팀명으로 원래 예선에 참여했던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탑 라이너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지티브 효 소마노 선수 그리고 마일로 브레인블 김광호 선수입니다. 네, 소마호 선수와 김광호 선수. 소마호 선수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플레이어예요.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김광호 이 선수는 제가 이 시즌에 첫 프로게임을 데뷔할 때부터 꾸준히 솔로랭크에 1페이지에 이름을 올리는 정말 그 게임 자랑하기로 유명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랭크 게임 횟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판 한 판을 정말 심혈 기울여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기량은 충분히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탑라이너답게 역시 챔프도 네. 챔프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양팀의 정글러들입니다. 비례 양석중 선수 그리고 이주리얼 짱짱맨
박호준 선수입니다. 재밌는 거는 양 선수 모두 모스트 쪽에 이제 그 정글이 아닌 원딜러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아이디도 그렇고요. 네, 선수들이 확실히 기존의 솔랭을 좀 편한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포지션을 많이 즐기다가 이제는 팀 체제로 가고 그런 어떤 그 과도기 자체를 클랜 배틀이나 NLB를 통해서 겪고 이제는 서로 팀플레이 위주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포지션을 막 잡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모스트에 올라와 있는 주요 정글러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고 오늘도 리신은 핫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정글러도 모두 리신이 모스트에 있어요. 자, 미드라이너들입니다. 꽃미남 형규, 한형규 선수와 그리고 런드라이 네, 최재우 선수입니다. 네, 꽃미남 형규 선수는 얼마 전에 음향기에서 나와가지고 정막을 대세에 맞는 챔피언만 픽하고 안정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승리하는 그런 안정적인 승리의 표본을 보여준 플레이였고요. 런드라이 선수는 랭크판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정보도 얼마 없어요. 오늘이 처음 보여주는 얼굴인 만큼 기대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허리라인 살펴봤고요. 그리고 원딜러들입니다. 퍼지티브 액터 장재환 선수 그리고 김동희 1028 김동희 선수입니다. 양 선수의 평소 플레이 그 챔피언들을 봤을 때 제일 흥미로웠던 건 역시나 장재환 선수의 모스트인 트위치였거든요. 트위치의 픽률이 다른 챔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고 KDA도 굉장히 좋은데 마침 어제 챔스 경기에서 트위치 하드캐리가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밌게도 김동희 선수도 모스트가 드레이븐이에요. 아, 그래서 네. 다른 라인보다 아마 원딜 쪽이 좀 특이한 픽, 특이한 상승으로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장재현 선수 트위치가 무려 500판이 넘어가네요. 네. 자, 양팀의 서포터들입니다. 아, 라인 윤양길 선수 그리고 파일구리 이동근 선수입니다. 아, 핵심은 블리츠가 되겠죠. 왜냐하면 블리츠가 모스트가 아닌 피카가 좀 꺼려지는데 블리츠에 자신 있는 선수들은 그걸 이득을 잘 구현하고 변수를 만드는 법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네. 그때 모두가 서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블리츠를 서로 많이 견제하는 픽을 하거나 밴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라인벌 선수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팀파지티브와 머스스터디 하드 네.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분이 또 이렇게 직접 그렇죠. 네.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얼굴을 가리신다고 해서 뭐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 PC의 주인공이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 이벤트는 아마 추후에 네. 저희가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아실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가바이트, 인텔, 티뮤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NLB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푸짐한 상품도 얻을 수 있게 네.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니까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특히나 현장 오셔서 중계진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즐기시면은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날이라서 사실은 저희도 좀 뭐 걱정을 했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주셔서 나이스 게임 TV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해서 어떤 직원은 손편지를 지금 막 다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드리려고 손편지를 그렇죠, 그렇죠. 네.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 가능합니다. 네, 어떤 직원이 중요에 따라서 일단 받고. 아이고 그런 네.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죠 아니더라도 네. 네. 거부권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자, 선수들 픽벤하면 넘어갔습니다. 아, 픽벤 바로 나오죠. 아, 혹시 그리고 드레이븐 벤 나왔네요. 예, 원딜 먼저 벤하고 시작합니다. 양 팀의 원딜러들의 모스트인 트위치 드레이븐을 각각 벤을 주고 블리치 클랭크까지 쓰레시까지. 이게 그러면 엘리스 쓰레시가 네. 벤이니까 블리치를 벤했네요. 네, 엘리스가 뺏겼다면은 라머스정을 바로 먼저 픽하는 게 좀 껄끄럽거든요. 그렇죠. 람머스는 항상 상대 픽을 보고 픽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단순한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리신 그리고 자르반으로 자르반이 엘리스 정글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리신 나미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르반 나미로 조금은 틀었고요. 이거는 강제 이니시에이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조합에서 그 색깔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앨리스 그리고 파지티브 팀은 자르반과 나미. 일단 뭐 이지글 짠짠맨 선수는 아이디는 이지글 짠짠맨이고 실제 모스트 리즈를 있는데 바로 어제 있었던 은밀한 게임 교습에서 저희의 손님이자 선생님이었던 KT 리라 선수를 압도한 정글링으로 네.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군요. 그만큼 정글링에 자신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일단 케이틀린 소나로 바텀 라인을 완성시키는 머스 서디 하드팀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쯤에는 사실은 캐넨을 뽑아오는 게 상대에게 뭐 엘리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나 뭐 모스트를 네. 놓고 봤을 때 김광원 선수의 모스트 2가 또 캐넨이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픽이 아닐까 싶었었는데 엘리사 있기 때문에 캐넨을 골라야겠죠. 자, 일단 신드라. 근데 신드라가 픽이 되네요. 신드라는 예 선픽해서 재미 본 경기가 진짜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신드라보다는 일단 오리아나로 다시 바꿔주는 모습. 그리고 신드라가 LP에도 나왔었는데
항상 대회 때 나오면은 큰 이득을 못 취해요. 그렇죠. 약점이 명확하거든요. 오? 애니비아. 애니비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챔프입니다.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대가 강진이 진짜 강한 조합이라서 오는 거 한번 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라이즈. 라이즈. 팀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탑라인을 숨겼고요. 네. 머스트 스터디 하드는 이제 캐넨. 라이즈 오히려 캐넨을 캐넨 같이 가져가네요. 가져오는 시기 플레이. 이렇게 되면 네. 예. 자크. 그러니까 최근 탑 대세로 놓고 봤을 때 캐넨 자크 정도가 지금 유력한 상황에서 네. 일단은 캐넨을 가는 것보다는 자크를 선택해서 뭔가 우리도 이니시에이팅을 하면서 들어갔을 때 여지를 좀 더 만들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가져가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캐넨을 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죠. 그렇죠. 자크와 캐넨 양 팀이 일단은 본인들이 또 의도한 대로 픽을 했고 리신이 일단 모스트에 있었는데 네. 리신이 픽되지 않은 점은 조금 재밌긴 합니다. 아, 아, 네. 예, LLB 공개를 하고 싶죠? 하고 싶다. 오, 블라디로 트나요? 아, 이게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고. 네, 네. 하면 경기를 하고 싶죠. 그럼요, 실제로. 경기를 직접 보면 네. 또 LLB 하러 가죠. 네. 그럼요. 저게 사실은 저렇게 그 치어풀로 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거라서 시청자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막 미루는 모습이 아까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걸 실제로 저런 말을 만약 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겠네요. 아, 설마요. 그런 사람 있을까? 그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렇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결국 캐넨으로 에이. 간 모습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는 사람이 아니죠. 아, 없겠죠. 네, 일단 라인 수합을 그렇죠, 찾아보시는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탑은 확실히 자크와 캐넨, 정글은 그렇죠? 자르반과 앨리스 싸움이 됐고요. 네. 뭐 조금 틀 수 있는 거는 이제 앨리스를 탑으로, 자크를 정글로 보낼 수 있다는 정도의 여지인데 사실은 네. 정글러로서의 성능을 놓고 봤을까, 탑 솔로가 아니라 정글러로서의 성능을 놓고 봤을 때는 앨리스가 자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까는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앨리스가 캐나트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럼 픽하지 않겠죠. 자, 일단은 지금 라인 스왑을 통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네. 대신에 뭐 자크를 라인으로 가져왔는데 자크라고 캐넨에게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케이틴의 소나의 시력을 앞세워서 라인 스왑을 통해서 자크는 좀 성장하고 케이틴의 소나는 빠르게 라인 푸시해서 밀어버리는 쪽에 선택을 머스터드 하드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스왑 시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연 시간이 나오고 있고요. 양 팀의 룬과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크죠. 사셨네요. 스킨 충이네요. 아니, 공식 해설자가 지금. 아, 괜찮습니다. 친해가지고. 네. 마관 16. 네네. 오, 16이네요. 꽤 공격적이네요, 이거는. 아, 세 개를 넣었죠, 마관 룬에. 파란색에. 네. 그리고 9, 21. 룬은 특성은 방어적으로. 딜 자체는 이렇게 되면 막강한 건 맞는데, 오. 캐넨이 AP템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자크가 굉장히 아파지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그 AP템이 나온 시점에는 애초에 캐넨의 이득볼 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에 어블리피에 15 수표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921 오, 921입니다. 캐넨도 굉장히 방어적으로 특성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자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라인 수합을 뭐 생각하고 있는 건지. 네. 자, 일단은 921에 요즘엔 좀 보기 힘든.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룬과 특성을 가져갔고요. 자, 그리고 앨리스 정글입니다. 앨리스 정글은 쌍관. 네. 쌍관의 물리피해도 있고요. 고정 주문요. 공속은 넣지 않았네요. 앨리스 정글은 워낙 룬이 다양하다 보니까 정해진 게 딱히 없죠. 뭐래도 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219. 배는 많이 당하니까. 네. 서로 간에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앨리스가 이제 뭐 마관 쪽 특화된 챔프인 만큼 주문력 쪽 빼고 아예 방관을 더 투자를 한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비례 선수의 자르반입니다. 방관 12까지 올려줬어요. 그리고 치명타 하나. 이것도 대챔프전 대단히 공격적인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쵸. 특성은 9, 21. 이것도 좀 특이해요. 사실 요즘에 21구 많이 쓰는데 네. 약간 특이합니다. 서로 좀 방어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좀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객관적인 전력을 볼 때 자신의 팀이 상대 팀보다 강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약간 좀 라인전에 수비적으로 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가자 그런 것 같네요. 네. 이 룬 2티어짜리죠?
어. 그게 있긴 있습니다. 이제 0.2%고 다른 3티어, 2티어 차이보다 이송룬이 그나마 제일 효율이 높다. 2티어 룬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IP가 있으면 사실 굳이 2티어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죠. 네.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자, 구형 20의 UTL 특성 역시 찍어줬고요. 이건 일종의 반쇼맨십이라고 봐도 그렇겠죠. 무방하지 않을까. 아, 예, 저 선수 꽤 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중에서도 2티어 네. 이승룬 쓴 사람 있더라고요. IP가 모자라서? 네, 모자라서. 와, 3티어 나도 하고 싶다.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아, 그럼요. 하고 싶다기보다는 사고 싶다겠죠. 네. 네. 확실히 해주세요. 20일 연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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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룬과 특성 세팅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오늘 승리하게 되는 팀은 D조의 진출전에 먼저 올라가게 되고요. 네. 패배하는 팀은 아쉽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3판 2선 승제로 펼쳐지는 D조 첫 번째 경기입니다. 과연 어떤 팀이 1경기를 가져가게 될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16강 D조 1일차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6강 D조 1일차 머스터디 하드와 팀 포지티브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간 어색하시고 네네. 네, 저희 스태프도 어색하고 제가 주둔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이 머스터디 하드 네. 그리고 위쪽 빨간 팀이 네. 팀 파지티브입니다. 어, 그리고 앨리스 정글이 나온 김에 뭐 사과와 정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루비 환영합니다. 수정 네네. 스타트에 대해서 이제 뭐 템 실수다 이런 언급을 중계진이 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챔스에서 댄디 선수가 이미 선보였던 거고 아. 그 부분을 놓쳐서 저희가 해설에 좀 미스가 있었던 부분 사과드리고 네. 앞으로 더 노력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란검 스타트 했네요. 이제 장정민 선수는 네, 자르바는 마체테 자크도 도란 실드네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일단은 빠르게 위쪽에 와드를 설치하고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라인 사업이 역시나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특히나 좀 자크는 탑을 무난하게 끝내기 위해서 네. 라인을 무난하게 지나가기 위해서 라인 사업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자크가 특성 자체를 특성이 이제 룬을 공격적으로 찍은 감이 있기 때문에 마관 그 위험한 타이밍만 넘기게 되면 자크가 평소보다도 또 더 강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라인 사업을 무조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르바는 레드 스타트를 정글 한번 꼬아주네요. 이거 투미드 같죠? 일단 바로스가 그쪽에 있다는 거. 네, 오리아나는 네. 블루 쪽에 블루를 체크를 하다가 리쉬를 해주는 건가 체크를 하는 건가요? 일단은 나미가 리쉬를 해준 것 같죠? 오리안에게 블루를 내주면서 바텀으로 혼자 버티는 뭐 그런 구도를 생각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카정을 블루로 가겠다라는 건 네. 되죠? 3버프 컨트롤이죠? 근데 이게 앨리스가 사용되었기에 바로 여기가 이렇게 늦게 끝났기 때문에 자, 미드 빨리 밀고 빨리 가는 거 좋습니다. 자르반과 함께 하지만 일단 올라오는 위치에 와드는 아까 설치를 해놨어요. 머스터디 네. 팀이 자르반이 근데 올라가네요. 오, 아예 그냥 뱅킹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르반이 올라가 근데 라인 상황이 좋지는 않거든요. 돌아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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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서 카정 옵니다. 남이 출발했고요. 출발할 듯 말 듯 아 경호치 먹고 가네. 경호치 먹고 가네. 남이가 일단 쉽게 먹지 못하도록 약간 괴롭히는 네. 듯한 아, 예, 이거 좋네요. 성공적이죠? 성공입니다. 매우 성공적입니다. 네.
아케넨까지 내려왔으며 이건 내줘야죠. 야, 준비를 잘해왔네요. 아, 손이 미끄러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쵸. 되면은 앨리스는 좀 정글이 많이 꼬였습니다. 이제 오리아나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 차이인데, 오리아나가 블루를 먹었어도 사실은 초반에는 데미지도 그렇고 쿨타임도 그렇고 라인클레이 아이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대신 CS 먹은 건 좀 이렇게 괜찮겠네요. 공을 네. 멀리 갖다 놓고 먹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타워를 밀릴 때까지 얼마나 버텨주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어쨌든 지금 자르반이 바텀만 봐줘도 당장 유리한 상황이 됐네요. 4분 확실히 캐넨이 라인을 강하게 푸시를 해주고 있고요. 아미도 뭐 새로운 손이 됐으면 아직 물량이 있으니까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라이즈는 라인 사업에 좀 약하죠. 그리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정말 답답하다는 거. 당장은 오리아나와 뭐 CS 자체는 똑같습니다만은 결국 타워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드가 불편하죠. 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자르반이 사실은 곳에서 갱킹 노리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여기서 라인 커버만 같이 해줘도 팀포지션이 쟤들 나쁠 게 없는 구도거든요. 네. 이제 캐넨이 앨리스가 좀 먼 길 돌아와서 와드 꺼질 타이밍에 갱킹 오는 것만 신경 써서 체크해 준다면은 스스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잘 엘리스가 일단은 뒤쳐져 있는 레벨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글을 좀 더 돌고 일단 미드 쪽 한번 길러주는 상황이고요. 캐넨과 자크는 캐넨이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라인 주도권을 캐넨이 가져가 있는 것 치고는 자크가 CS를 꽤 잘 먹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크가 이게 도란 실드라서 회복이 금방 되거든요. 네, 회복이 꽤나 빨라요.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체력이 낮게 된다면 물론 뭐 패시브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이건 긴급 잘못하면 큰일나죠. 레벨링과 전체적인 힘싸움이 안 되네요. 전체적인 힘싸움이 안 되거든요. 소나 전멸 빠졌고요. 네. 그렇죠. 어찌됐든 전멸을 한 타이밍 늦게 쓴 바람에 어차피 쓸 전멸이었다면은 그렇죠. 오리아나 정화도 빼고 체력 압박도 해줬다 정도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어차피 내가 에어본 한 방에 죽을 만한 체력은 아니다 꾸미는 아 그 소나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이구리 선수가 그렇죠. 자 일단 미드 쪽 계속해서 압박 타워 체력은 아직까지는 뭐 4분의 1 정도